이해시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왔잖아요! 저 사람이 다 죽이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라고요! 불평등의 시대.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한 시대. 20시 23분 강원영 씨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아 여보.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사하십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왔는데 그 사람보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왔잖아요. 어머.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무분별한 의료시술과 차별적 환자 맞춤 서비스의 홍수 속에서 의료계마저 돈 때문에 울고 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여기 거대병원 응급실인데요. 바로 그때 분연히 모습을 드러낸 이가 있었으니 우리 아버지도 사망해. 하나, 둘, 셋. 정신이 좀 드니? 그렇게 다 깨부시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 아저씨랑 상관없잖아요. 착각하지 마라. 분풀이지만 했다고 복수가 되는 거 아니다. 야구 빠따 같은 거 백날 휘둘러봐야 그 사람들 네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걸? 진짜 복수 같은 걸 하고 싶다면은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거라. 분노 말고 실력으로 되갚아줘. 알았니?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선생님! 강동주 선생. 이번 우리 거대병원 외과팀이 된 강동주 선생 그리고 도인범 선생입니다. 특히 강동주 선생은 전문의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유망주입니다. 자네 둘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커. 잘해보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보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네가 부탁을 해야 되겠네. 실력이 실력. 아이, 그렇게. 아이고, 알아서 해. 차별의 시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 아들입니다. 가시면서 말씀 나누세요. 실력보다는 연출과 배경이 지배하는 시대. 생명에 대한 도전과 극복의 미덕이 있어야 할 병원에서조차 여전히 21세기판 성골진골이 존재했다. VIP 응급수술이 잡혔어. 전직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고만석 의원님이시라고? 죄송하지만 오늘 수술 일정은 이미 다 잡혔는데요, 과장님. 오호, 이 사람 답답하긴. 그런 거야 강 선생이 알아서 조정해야지. VIP를 강 선생한테 맡긴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이래? 환자 케이스가 아주 지랄 같은 모양이죠.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책임을 묻기 쉬운 사람이 필요했을 거고, 그중 제가 제일 만만했던 거 아닙니까? 이봐 강동주 선생! 예정대로 제 환자부터 수술하겠습니다. 셉시스 환자라 수술을 미루면 상태가 위급해질 수도 있어서요. 그럼. 자네는 왜 의사가 된 거야? 만두집 아들이 죽자사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결국 성공하고 싶어서잖아. 그럼 길 잡아야지. 그때 응급실에 쳐들어와서 몽땅 깨부순 게 자네 맞지? 그래. 자네 말대로 이렇게 까다로운 케이스야. HCC를 업쳐 잘해봤자 수술 성공 확률 30% 미만. 그래도 기회를 잡으려면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설마 그 정도 배포도 없이 나랑 맞짱 뜨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겠지? 진짜 복수 같은 걸 하고 싶다면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거라. 수술을 미루다니요? 혹시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라도? 어떻게든 실력으로 증명해내야 한다. 며칠 더 지켜본 다음 다시 수술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럴 겁니다. 기필코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말 거다. 사망 시각 17시 25분.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고만석 의원이 어제 타계했습니다. 당무가 내려가 있어.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5년간 한국 정계 발전에 힘썼던 돌담병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선에 있는 작은 분원이야. 조만간 분위기 와서 다시 불러올 테니까 딴 생각 말고 조용히 근신하고 있어. 머리 좀 식힌다고 생각하고. 어? 한마디로 엿됐다는 뜻이다.
이래봬도 우리 병원이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 비장 쪽에 출혈이 있네요, 그죠? 출혈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어떡하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지. 여기서 가까운 큰 병원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차로 2시간, 아무리 밟아도 1시간 30분 걸립니다. 큰 병원 도착하기도 전에 과다 출혈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냥 여기서 치료하시죠. 2차 병원에서 치료할 수준의 부상이 아니에요. 보고도 몰라요? 자신이 없는 건 아니고요? 여건이 안 되는 데서 환자 배를 여는 건 아무리 의사라도 살인행위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요. 야야 시끄러! 60에 40, 레이트 120회예요. 패스트 했더니 비장 쪽 출혈 보이고요. 신원 미상, 부상 원인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로 와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들이박았어요. 차 상태 완전 엉망이고요. 야, 넌 뭘 그러고 서 있어? 하던 거 안 해? 아, 네. 자, 일단 인투베이션, 벤틀레이터 달고 라이게이션 할 거 준비해줘요. 설마 지금 여기서 비장 출혈을 잡겠다고요? 애토미 20mg. 빠르다. 소폴 컨티뉴로 달고 로퀴노늄 한 앰플만. Yes, sir. 저 벤틀레이터 CMV 모드로. 튜브 주세요. 야야 시간 끌지 말고 트로카로 해. 트로카 주세요. 트로카? 여기에 그런 게 있다고? 몇 cc 나왔어? 지금까지 400cc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내 차례구만. 야, 야, 비켜. 네가 할 거 아니면 빨리 비키라고. 지금 여기서 환자 배를 가르겠다고요? 수술실도 하이브리드 룸도 아닌데서요? 아니 그러다 오염이라도 되면. 야, 박간, 이 물건 좀 빨리 치워라. 뭐요? 치우라뇨? 뭐 이런. 나요, 나. 칼,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이봐요. 당신들 전부 다 미친 거 아니야? 티 많이 나올 거야. 준비해. 당신 진짜 의사 맞냐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자, 일단 필름으로 덮고 수술방으로 옮겨. 그리고 비장, 혈흉, 장 손상 마무리. 오케이? 네. 네. 인간. 뭐지? 왜? 뭐 내 처치에 불만 있냐?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치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다는 뜻이지. 나중에 환자한테 자신이 받은 처치에 대해서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거 그냥 다 엿 많이 잡수시라고 그래라. 회갈비 씨 10개, VPP 8개 준비해 주세요. 저는 수술방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지? 좋아해요, 선배.
정복이 올해로 마지막이지. 마치는 대로 결혼하자. 죄송해요. 그런다고 네 마음이 숨겨져? 왜? 그놈 다시 만나니까 두근두근해. 정신차려. 이거 완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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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요. 야, 나 피곤해. 나중에. 드릴 말씀 있다고요. 환자의 권리,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아무리 엿받고 드셨다고 해도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시든 간에, 이 병원에서 지위가 어떻든 간에 저한테까지 그런 걸 강요하실 순 없다는 뜻입니다. 너 몇 사람이나 죽여봤냐? 전공의 때 사망 선고한 거 말고 전문이 되고 나서 네 칼에 몇이나 죽어나갔냐고. 한 사람이요.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 거기에 더하기 열. 그쯤은 죽여보고 나서 나한테 다시 와라. 네, 그러면 그때 네 얘기 들어줄게. 죄송하지만 저 그렇게 오래 여기 안 있을 겁니다. 되도록 한 달 안에,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빨리 이 그지 같은 병원에서 나갈 거거든요. 아니, 그지 같은 병원에서 나가면 뭐 어디 갈 데는 있고? 제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거기서 뭐 너 다시 받아주기나 한대? 저요, 실력이 없어서 이런 데 쫓겨온 거 아니거든요. 운이 없었던 거지. 겨우 이런 데 처박히려고, 겨우 이런 시골 병원에 내 인생 처박으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실습하고 해부하고 밤을 팔감해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고요, 저. 아니, 그러니까 그 요점이 뭐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본원으로 꼭 돌아갈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가 보이고 말 겁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기 실은 괜찮아요. 할 얘기 있으면 해봐요. 아까 오전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고, 혹시라도 아까 제가 실수 같은 걸 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원장님.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참. 그 김사부 만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김사부요? 외과 과장 말이요. 아, 그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까? 첫인상은 좀 까칠해도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글쎄요, 전 별로 그다지. 무조건 정중하게 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포장해. 알았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만 나가봐요. 네. 왜요? 뭐 다른 할 말이라도? 저기 실은... 과장님! 윤서재 선생이 또 발작입니다. 또? 김사부한테 빨리 알려요, 어서. 알았어요. 선배. 윤 선생님? 그거 어서 내려놔요. 나서지 않는 게 좋아요. 오 선생을 믿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수술실 금지도 풀리는데. 너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자꾸 들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윤 선생은 이미 완쾌됐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거 일이네요. 메스 일이 달라고요.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선배.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왜 위험하게 메스 들고 있어요? 좋아요, 선배. 이리네요. 어서요. 안 돼. 이비가 와, 빨리! 준비됐습니다. 프레셔 200으로. 네, 알겠습니다. 넌 운두 사이즈는 작지만 깊다. 아테리 노브 텐돈 두 개, 세 개, 총 다섯 개 이어야 되는데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냐고? 아니요. 동영상으로만 본 적 있고 실제는 처음입니다. 지금부터 한 개라도 실수하면 네 손모가지 잘라가지고 윤 서장한테 붙여줄 거야. 그리하라. 시작하시죠. 모스켓.